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전에 잠깐 보여드린 시계가 바로 요 녀석 카시오 A-1000W. 저와 함께 나름대로 뭐 이곳저곳을 잘 다녀왔고요. 기본적으로 초기 화면에서 4개 도시의 시간을 보여주고 총 28개 도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밴드, 글래스 모두 뭐 레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 크기는 45mm, 럭투럭은 48.2mm, 두께는 13.8mm, 항공기 콕핏을 계기판을 뭐 옮겨 놓았다는 설명이 되어는 있지만 다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나름 멋진 다이얼을 품고 있는 이 전자시계는 아주 저렴한 2만원대입니다. 사실 영상 분량을 좀 더 뽑을 수도 있긴 한데 딱히 뭐 할 말도 더 없고요. 오랜만에 찍는 거라 분명 지루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시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채널이 뭐 고가의 시계들을 뭐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시계만큼은 이쁜 시계만 나름대로 걸르고 또 걸러서 보여드린 거라 아직도 뭐가 더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정말이지 전 아직 한참 멀었네요. 아직도 세상엔 이쁜 시계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아틀란티스 100.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정식 모델명은 익스페디션 아틀란티스 100, 코드명은 T77517입니다. 익스페디션은 1985년도 처음 출시하여 현재까지도 타이맥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모델 라인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세부 모델들이 있어서 익스페디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막상 보면 전혀 다른 모델들이니까 검색하실 때 아틀란티스 100이나 코드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이 사이즈도 전자시계 치고는 살짝 아담한 편이라 뭐 사실상 사이즈는 완벽합니다. 우선 첫 느낌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스틸시계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케이스 베젤 모두 레진 소재이고요. 브레이슬릿조차도 얇게 밴딩한 스틸판에 레진을 막 끼워서 조합된 링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게 하나는 정말 가볍습니다. 매트한 무광 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언뜻 티타늄 소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6만원대 시계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다이얼을 보면 약간 홀로그램 느낌이 살짝 나는 녹색빛이 반사되는 타이맥스 특유의 그 디지털 창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영롱한 인디글로는 밝기도 좋고 버튼이 좀 빡빡해서 계속 누르고 있기가 좀 힘든 것만 빼면은 뭐 아무튼 잘 보여주고는 있네요. 총평입니다. 타이맥스 아틀란티스 100. 일단은 이 모델만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이 좋고요. 디자인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되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이쁩니다. 주위에서 쉽게 볼 법한 시계가 아닌 뭐 레어한 느낌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아재 인증이긴 한데 이 시계 약간 계속 보고 있으면 로봇캅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인정? 암튼 좋은 얘기는 딱 여기까지가 다고요.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이 특히나 브레이슬렛이 그 어떠한 그 최소한의 그 견고한 느낌이 전혀 없어서 전자시계라고 너무 막 차게 되면 그냥 쉽게 휘거나 망가질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버튼 그 누르는 이 질감이 암튼 좀 별로입니다. 뭔가 생각보다 좀 세게 깊게 눌러야 하는 뭐 그런 별로의 느낌이 좀 있네요. 타이맥스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이 낮은 수준의 만듦새는 역시 이번에도 자기 가격을 결국 뛰어넘지는 못했다.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요. 결코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레어하고 이쁜 전자시계임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